유재석이 막 강호동 놀리면 너 이따 맞는다 이러듯이 놀려. 대신에 한번 때릴 기회를 줘. 막 이러면 어.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래 두 대 때릴 기회를 줄게. 그러면 나 10분 동안 마음껏 놀릴게 이러고. 민섭이는 별명만 한 다섯 줄이었나 세 줄이었나 뭐 저요. 제가 나중에 그 책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. 저희가 1년이 지나면 책이 한 권씩 나오는데 각반 30명에 대해서 친구들이 코멘트를 써줘요. 민섭이 거는 그때는 내가 막 웃으면서 봤는데 지금 보니까 좀 미안하더라고요. 약간 민섭이 참 착한 거야. 지금 생각해보면 왜 착했어. 원래 놀림받는 애들 대부분 착해. 어, 그러니까 이게 원래 놀려도 이렇게 막 화를 내거나 막 그러지 않으니까 계속 놀리는 거잖아. 어. 화를 냈지. 어, 화는 냈지. 정현이랑 싸웠어. 어, 내가 기억하기로는 주먹이 오고 갔어. 내가. 아 진짜? 아 그랬을 거야. 그 내가 중간에 말리고 그랬어. 어. 네가 제일 많이 맞지 않냐 민섭이? 아 내가 제일 많이. 나는 맞는 쪽이었지. 어. 그 맞아서 살 빠졌던 얘기 있잖아. 고1 때 원래 키 크면 살 빠졌는데. 어. 아, 근데 진짜 많이 맞았어. 어. 아까 그 서준성 원장님에 대한 얘기 그 계속 했잖아요. 어. 탈모가 심한 민섭이라는 친구가 있는데. 그 친구가 특징이 놀렸을 때 놀리는 보람이 있는 친구예요. 그러니까 리액션이 좋아요. 네. 리액션이 좋아가지고 어. 계속 놀리게 되고 또 애가 착해가지고 화를 발끈하고 막 그 그러는데 속에 크게 담아두고 상처받고 그러진 않아가지고 진짜 상처받으면 애들이 미안해서 못 놀리죠. 발끈을 잘 안 하는 스타일. 그리고 나중엔 자기가 그걸 스스로 막 즐겨서 그 자기한테 뭐 이득 되면 좋아 너 나 놀릴 게 한번 줄게 막 이런 식으로. 유재석이 막 강호동 놀리면 너 이따 맞는다 이러듯이 놀려. 대신에 한번 때릴 기회를 줘. 막 이러면. 어.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래! 두 대 때릴 기회를 줄게. 그러면 나 10분 동안 마음껏 놀릴게. 이러고. 준석이가 제일 많이 놀리고 제일 많이 맞았던 1학년 4반에서 제일 많이 맞았어. 그 제가 고1 때 1년 동안 제가 12cm가 커가지고 어, 엄청 컸어요. 맞았어? 늘어났어? 어, 중학교 때는 중학교 3년간 키가 한 3-4cm밖에 안 컸었거든요. 그러면 나 좀 공부하니까 살이 좀 쪘었는데 뚱뚱한 채로 고등학교 때 들어왔는데 제가 일부러 다이어트를 한 게 아니고 우리 고등학교 때 농구 죽어라 했잖아. 그치. 또 공부를 안 하니까 잠 드립다 자고 농구한다고 막 저녁도 못 먹고 막 그런 적도 있었잖아. 그치, 점심 때도 못 먹고 그리고 땀에 쩔은 몸으로 그냥 네. 자고 마침 또 성장기였고 그러니까 키가 12cm 크니까 살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. 다른 사람들 보면 그 나는 그 나름 되게 좋았어. 키가 크고 또 살이 빠지. 근데 또 우리 1학년 4반 친구들은 나를 민섭이한테 맞아서 살이 빠졌다. 아무튼 그때가 좋았지. 1년에 12cm 크고 너는 원래 컸었지. 고1 때 들어올 때 이미 좀 키가 큰 편이었지. 나는 좀 일찍 자란 편이고 중학교 때는 백분율로 하면 상위 한 10에서 20% 정도였는데 그래, 그러니까 맞아. 그런데 그 다음부터 애들 성장할 때 난 많이 안 성장. 그러니까 기억이 나는 게 고1 때 원래 처음 들었을 때 농구할 때 되게 컸었는데 고등학교 막 여름방 지나고 보니까 비슷해져 있는 거야. 그러니까 되게 신기했어. 우리 집이 원래 그렇더라고. 어? 운기가 왔네. 진짜 왔네. 어. 아, 나 의대 후배가 어. 잠깐만. 야, 들어와. 어. 아, 또 새로운 게스트가 있는 거야? 아니, 게스트 아닌데. 왜 앉아 있어? 어, 카톡으로 이 고덕역 근처라는 거야. 아. 그래 가지고 나 유튜브 안녕하세요. 촬영한다고 치과인데 원래 진짜 왔구나. 어. 구경만 하려고. 아니, 가고 친구. 어, 안녕하세요. 아, 네. 게스트 촬영이시구나. 아, 게스트 촬영이야. 아, 네. 그 얘기를 안 했지. 아. 어. 야, 너 내 방 가서 TV 보고 앉아 있어도 돼. 어, 편하게. 아, 네. 의대 후배. 아, 그래? 어, 마치과 저분이. 아. 어, 지금 서울대 걘 분당 교수인데 어, 이제 때려치고 나올 예정이에요. 개업하고 싶다고. 어, 이제 자리 알아보러 다닌다고. 어. 나름 분당 서울대병원 교수 출신이니까 본 모습만 탈로 안 나면 잘 되겠지. 유튜브 촬영할 때는 한 10시, 11시까지 있지만 아니어도 9시 정도까지 있거든. 이거 뒤로 끝나면 정리하고 혼자 있단 말이야. 가끔 이렇게 외롭거나 심심해서 얘기하려고 오라 그래도 한 번을 안 왔던. 아까도 카톡으로 형 저 구독이에요 뭐 병원이세요 이랬고 어 나 오늘 유튜브 촬영한 날이라서 이 시간까지 있어 뭐 오고 싶으면 와 이랬어.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갑자기 깜짝 놀랐어.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준석이랑 이렇게 둘이서 논다기보다는 네, 여러 둘이서 논 적은 없어요. 놀 때 네. 아까 같이 농구를 하기도 하고 카드놀이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같이 끼는 게 많아가지고 둘이 아니어도 여러 명 있을 때 생각나는 게 있으면 얘기를 해봐봐. 나 생각나는 게 몇 개 있어서 혹시 걸리는 게 있나? 뭐 1학년 4반 애들이나 MO 애들이나 여행 가서 카드놀이만 했던 거 그거 있고 제가 기억나는 건 아까 제가 기억력이 좋아서 아시다시피 어. 그 배정현이 그 대학로의 원룸에 살았었잖아 고1 때. 어. 그러니까 저희가 어. 고등학교 1학년 때 수능 전까지는 기숙사 생활을 안 했어요. 왜냐면 뭐 기숙사에 고1 때 넣으면 애들끼리 막 밤새 놀고 이런다고 저희 때 갑자기 그 룰이 바뀌어서 원래 고1 때 4월에 입학하자마자 기숙사 생활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선배들이 수능 끝나고 나서 고1 때 10월인가 11월에 입사였고 사실 서울과학고는 서울 전역에 있는 애들이 오는 건데 대학로까지 다 통학을 했거든요. 동네에서 이제 저희끼리 이렇게
봉고차 같은 걸 대절해서 8시까지 등교하고 거의 6시에 깨서 그중에 이제 정말 집이 멀거나 봉고차로 통학을 하기가 힘든 애들은 근처에 뭐 방을 얻고 사는 애들이 정말 소수 있었어요. 왜냐면 월세를 내야 되고 막 이러니까. 샌디에고에 있는 저랑 1학년 때 3학년 때 같은 반이었고 저랑 친한 그 정현이가 이제 거기 원룸에 살았는데 저 입장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입장에서 너무 신기한 거죠. 왜냐면 얘가 혼자 방에 사니까 지금은 사실 되게 흔한 아이템이고 뭐 스마트폰이 있어서 모든 걸 보고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진짜 희귀한 아이템이었던 노트북을 갖고 있었어요. 또 맞아. 그래서 그걸로 막 게임도 하고 정현이가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. 아 19금 비디오였나 뭐 파일이었나를 입수를 했다. 난 아직도 정확히 기억해. 저를 포함해서 너랑 나랑 또 누구 선욱이었나? 선욱이. 뭐, 나름 1학년 4반에서 그런 거를 좀 이제 볼만한 그런 거를 보면 기겁을 할 만한 남자애들도 있었어요. 그러니까 정말 과학고생이고 착하고 순진하고 뭐 이래서 석주 같은 애들 뭐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은 이제 그런 거 보자 그래도 그런 거 보는 건 나쁜 일이야 막 이러는데 서너 명한테만 얘기를 해줘서 그럼 이제 수업을 마치고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우리 좋은 감상 시간을 갖자. 보통 중학교 때, 초등학교 때 이런 걸 하는데 갖고 애들은 다 순진해서 저도 사춘기가 고1 때 와서 이제 늦게 온 만큼 막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. 정현이 원룸은 그 해화역 근처에 있었고요. 서울 가고는 해화역에서 거의 한 3km 떨어져 있어요. 정말 먼 거리예요. 걸어가면 진짜 한 20분 걸리고 진짜 막 언덕도 있고 막 이렇게 올라가면은 차로 가도 한 5분은 가야 돼. 저랑 이제 기숙사 그 학교 이제 정문 앞에 모여서 가고 형준이는 뭐 일 있어서 한 30분 정도 늦게 올 수밖에 없는 빨리 와도 그래서 이제 농담은 진담반으로 이제 반에서 1학년 4반에서 헤어질 때 늦게 오면 우리 먼저 보고 너는 안 보여줄 거야 막 이러고서 이제 우리는 막 기대에 차가지고 막 저녁 빨리 먹고 그 당시에는 뭐 핸드폰도 없고 우리는 삐삐도 없었잖아. 저희는 이제 막 천천히 걸어갔거든요. 걸어갔는데 형준이가 와 있더라고요. 정말 대단한 그러니까 우리끼리 야 이거는 그 대회에 나가면 신기록 스피드로 아니, 자기는 뛰어왔을 뿐 뭐 그렇게 막 날라 우리는 진지하게 또 택시 타고 왔냐. 그래서 우리가 또 그걸 또 한 몇 개월 야 형준이가 진짜 대단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나 심지어 그때 본 게 뭔지도 기억이 안 나. 그냥 이 사실만 기억이 나. 맞지? 내 얘기한 게 대부분 맞지? 다 맞고 제가 기억하는 거는 그 비디오의 제목은 원초적 본능 무삭제판이었습니다. 제 입장에서는 저 완전 먼저 보겠다고 하니까 저는 처리해야 될 일을 가장 빨리 처리하고 뛰어간 거죠. 그런데 그 학교에서 정현이의 그 자취방까지 가는 길이 사실 일직선이에요. 그러니까 가면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. 아무리 뛰어도 애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놈의 새끼들 진짜 나만 빼고 보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저는 정말 전속력으로 뛰어갔어요. 우리는 얘가 지나가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. 근데 가서 이제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. 당황해서 헉헉대고 뒤를 보니까 애들이 슈퍼에들던지 과자를 사갖고 그렇죠. 우리는 그러니까 편의점 들어갔을 때 지나갔을 수 있겠네. 그랬던 것 같아. 우리끼리는 되게 미스테리였어요. 그래서 뭔가 새끼리 없는데 너무 빨리 뛰면 안 보이나? 막 이런 적도 있었지. 야, 나는 기억도 안 나. 야, 원초적 본능을 봤었구나. 나도 정작 내용은 기억이 안 나. 저는 뭘 봤는지도 기억이 안 나. 야한 거를 보려고 해서 지금 생각해보면 뭐 그렇게까지 막 웃거나 막 놀릴 일도 아닌데 그때는 다 재밌었어요.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